예,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인호연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제가 주말 동안에 KPEX 생명과학 분석 드린다고 그랬는데 오늘 날짜가 2020년 12월 17일이고 오후 10시 35분이에요. 제가 통영에 있다가 제가 아마 일주일 전에 서울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서울 사무실이고요. 제가 이제 밤에 저 혼자 출근해서 병실증 1부, 2부 하고 지금 제 댓글 보니까 KPEX 대응법 부탁드립니다. 15,400원입니다. 주말에 KPX 영상을 주신다고 해서 기다리는 대응법 부탁드려요. KPX 지금 팔아야 되나요? 구독자님들 많았어. 아무래도 집에 그냥 가기에는 책임감 많이 들고 그래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번외로 성형 어디서 하셨는지요? 너무 잘 되었습니다. 꼭 알려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저 성형 한거 맞고요. 제가 성형한 영상도 올렸죠. 코 올렸어요, 코. 관상을 중시하고 코를 올리고요. 콧구멍이 이제 우리가 사람이 이제 상관, 여기까지가 중관, 밑에 하관이다 그래요. 하관은 뾰족하면 주변에 친구가 없고, 하관은 약간 사각턱, 사각형이죠. 박경림이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놓았을 때, 주변 관계가 원만하나 혼자 있을 때 외로움 많이 탄다 이런 관상학 나와 있잖아요. 여기가 눈뚱이가 전태공이라는데 전태공이 밭천자의 집택자의 궁굴궁자고. 그래서 재산 눈, 재물 눈인 전태궁하고 이코 사이에 콧덩이라고 그러죠. 구멍. 이것 때문에 이제 코 성형학 했고요. 그다음에 눈 밑에 지방이 좀 많았어요. 이 지방종 제거했고, 하안검이라고 그래요. 우열을 터는 게 상안검이고요. 밑에를 하안검이라고 그러는데, 하안검이 한자예요, 한자. 하안검하고 상안검을 했고요. 나름대로 뭐, 성형을 하긴, 성형도 하고 시술도 하고, 코는 성형이라고 그러고요. 눈트임, 이거는 이제 시술이라고 그러죠. 하고, 여러 가지 보톡스나 필러 넣고, 뭐, 50대 후반, 중반, 후반 나이지만은 약간 더 젊게 보이려고 옷도 젊게 다니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KPEX 생명과학 1봉이에요. 1봉 보기 전에 주봉부터 먼저 같이 한번 볼게요. 주봉을 보면, 저 2019년도 하반기에 올라갔다가, 저 배당을 받고, 그죠? 올 3월달에는 KPEX 생명과학뿐만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올 3월달에 모든 주식이 다 저점이었어요. 이후에 그 11배, 1100% 정도 상승했는데 이 주식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가장 고점에서 누가 대주주가 팔아먹은 주식이고 엄청난 돈을 챙겼습니다. 약 1000억 가까이 돈을 챙겼죠. 대주주가 누구냐면 KPEX 홀딩스예요. 자, KPEX 홀딩스를 보면 주가가 안 빠지고 하방 경직선을 보여요. 왜? KPEX 홀딩스도 제 유튜브를 통해서 추천 나간 종목인데 배당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배당 결국에 KPEX 생명과학 주식을 팔아서 KPEX 홀딩스가 지주회사 경영권 유지할 수 있는 약 20.1% 지분 남기고 모두 다 팔아버렸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주식 우리가 처분이익이라고 그러죠. 영업의 수익이지 않습니까? 결국에 이익이 주주에게 배당이 돼야 되므로 배당이 나간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배당 관련 공시는 내년쯤에 나오겠죠. 이제 내년 한 3월달 정도, 2월달, 3월달 나와서 배당금 입금하면 대개 5월달 정도에 배당금 입금되거든요. 5월부터 7월 사이에. KPEX 홀딩스로 배당이 들어간다 봐야 되고. 차트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KPEX 생명과학은 제가 아마 6800회 나오는 4일 전에 올린 이 영상이 있잖아요. 이때 아마 KPEX 생명과학이 차트가 이상하다, 아마 목요일에 올린 영상이 있을 거예요. 이때 차트가 이상하다, 14,250 마감됐을 때죠. 지난주 목요일날. 그래서 14,500원 되걸라 팔고 나가야 된다, 차트 60일선 깨질 것 같다라고 영상 올린 게 있을 거예요. 공교롭게 12월 24일날 박살나 버렸어요. 12월 24일날 14,500원 나오고 아침에 잠시 플러스 250원 나오고 폭락해 버렸죠. 얼마까지? 12,200원까지 밀었습니다. 그럼 이때 유튜브를 보고 파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 다못 팔았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14,000 추천했고 18,000까지 간다 했고 18,000 호빵 내기 했는데 17,750원까지 하고 밀렸거든요. 18,000원 가나 17,750원 가나 갔다 팔 사람 많이 안 팔았겠냐, 뭐 그렇게 한들 또못 파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으니까 책임감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영상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저는 보통 차트 더하기 재료를 봅니다. 먼저 차트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이게 20일선 찍고 상승 2파가 나왔어요. 반등파동이 아직 한 번도 안 나오고 있어요. 마지막 개미 죽이기가 나왔어요. 그럼 이 회사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오류가 있다 탈출해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볼때 지난 금요일은 이틀 전에는
제약바이오의 급락이 많이 나왔어요. 웬만한 기술주들이나 제약바이오가 20%까지 빠지고, 뭐, 삼성전자 우선주만 급등해서 지수 상승, 코스피가, 계속 올라가, 코스닥도 올라가 있지만, 개별주는 빠진 그런 현상, 양극화 현상이 전개가 되었죠. 자, 그러면 저가가 지난주 금요일 12,200원이고, 종가가 12,650원이에요. 시간의 가격을 보면, 지금 12,550원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기관 동향을 보면 기관이 들어왔다 나왔다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 종목을 쑤셨다 뺐다 쑤셨다 뺐다 하는데 이 올라가는 종목의 상승은 아마 기관 사고 할때 올라갈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기관이 58,000 들어왔다가 나가고 47,000 나왔다 나가고 이틀과 다 나갔어요. 그죠? 아마 월요일 또 들어올 거예요. 아마. 그전에도 24,000 들어왔다가 나가고 3,800 들어왔다 나가고 하루 들어왔다 하루 나왔다는데 아마 이게 제가 볼 때는 이제는 뭐 구태 팔 필요가 있나 견디시라 마지막 차트를 열어보건대 어디까지 121까지 다이렉트로 빠지지 않겠지만 바로 이때 직전 고점이 항상 뭐가 됩니까? 지지와 저항 이론에서 직전 고점이 뭐가 된다? 지지가 된다 봐야 돼요. 이 라인과 바로 이 라인 이게 딱 121선이에요. 이 가격은 지지가 될 수밖에 없는 가격이에요. 구태 여기다가 손을 치버리면 세력이 아가리에 돈 넣는 격이다 이래 보여요. 그래서 차트는 여기서 사야 된다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못 하더라도 손절 치는 가격 아닌가? 주식 적어도 올라갈 때 물량 줄이는 낫지 빠질 때 에이씨 파고 팔아봤자 우리 통계학적으로 더 손해보는 게 아닌가 생각되고요. 이게 제가 보는 차트가 아니고요. 재료가는 말씀드릴게요. 자, KPX 홀딩스가 KPX 생명과학의 대주주인데 가장 고점에 주식을 다 팔아버렸어요. 그죠? 우리 지분 관련 공시 보겠습니다. 자, KPX 생명과학의 전자공시 클릭해보면, 자, KPX 홀딩스가 임원 및 주요주주 특정 증권 등 소유사항 보고서라는 공시가 있어요. 여기서 볼게요. 자, 지금 현재 지분이 몇 주가 있습니까? 21%밖에 없어요. 315만 주가 남아있고요. 자, 애들 팔아먹은 게 얼마냐면, 자, 135만 주가 11월 19일에 팔았어요. 그죠? 얼마에? 24,000원대 팔았어요. 이것만 팔았느냐? 두 번에 걸쳐서 팔았죠. 그래서 이게 1,000억 정도 되는 돈이거든요. 그 돈을 KPX 홀딩스에 배당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게 언론을 통해서 나오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조선일보에 나온 이 뉴스가 아마 우리 저 KPX 생명과 주주들이 가장 좀 봐야 될 뉴스가 아닌가 생각들어요. 하이자 삼행시가 있다네요. 화, 화근한 불장이다. 이제 시작이다. 자, 지금 준비되었습니까? 뭘 준비돼요? 대주주 다 팔아쳐먹었는데요. 자, 이거 보면 평균 매도 단가 27,277원인데 24,000원대에서 10%더 팔았어요. 원래 51.92%인데 약31% 지분을 팔은 거거든요. 그리고 돈 1,000억 챙긴 거예요. 자, 공진단 11월 18일 공시진단 리뷰. 이 뉴스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분 21.92%를 매각해서 897억을 마련했습니다. 근데 이 이후에 10%더 팔았어요. 그죠? 24,000원대 더 추가로 매도했습니다. 올라가게 된 이유가 KPX 생명과학의 생산물질인 EDPCR이 하이자에 납품하였다는 거거든요. 근데 EDPCR은 뉴스나 보시면 알겠지만 항생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생제. 하이자 백신은 mRNA 기반으로 개발되어 있는데 EDPCR은 바로 항생제다. 항생제 백신에 사용될 이유가 없다 이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주가 급락 나왔죠. 공교롭게 양규모 회장이 양규모는 이제 예전에 국제 그룹 아시죠? 전두환 전 대통령에서 해체된 국제 그룹 그 회장의 동생 바로 친동생이에요. 양규모 회장이 대주주입니다. 자, 회사의 개요 주주 본사가 전라도 여수에 있습니다. 여수. 전라도 여수 근처에 있는 신문으로 기업 탐방을 한번 가봐도 좀 괜찮을 것 같네요. 그죠? 저 사업 내용에서 보시면 눈여겨볼 게 CMO, 즉 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이라는데 의약품을 위탁 생산하는 의약품 전문 생산 사업을 말하는 거거든요. EDPCR이 백신과는 관계없지만 아직까지 뭐 백신에 들어간다가 부정 나와 부인 나왔잖아요. 그것도 주가 폭락인 거고요. 하지만 하이자가 인수한 모 회사에다가 KPX 생명과학이 납품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하이자와 계약 관계가 있는 사실, CMO 시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 말이죠. 자, 주요 제품 등에 관한 사항을 보면 EDPCR이 있어요. 언제?
1993년 10월 1일 날부터 판매 개시를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베타락탐계 항생제인 피페라실린의 중간체로 사용되며 전량 수출하고 있습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바로 뭐다? 항생제죠. 항생제는 mRNA를 기초로 하는 백신과는 무관한 건 사실입니다. 저도 검색해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주요 제품들 가격 변동 추이를 볼게요. 자, 14기, 15기, 16기. 16기가 2020년이에요. 15기는 2019년이고, 14기는 2018년이에요. 2018년에서 2019년, 2020년에 가격 변동 이 정도 있는 것은 물가 상승률과 견져보건대 별 특이한 점 없습니다. 자, EDPCR 매출을 볼까요? 자, EDPC 전량 수출한다고 됐지만 국내로 가는 것이 직판, 그죠? 이게 지금 매출액이 나와 있죠? 16억 900만 원이에요. 자, 재료를 좀두 가지 보는데요. 결국에 우리가 지금 보면 하이자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CMO 공장을 가지고 있고, 그죠? CMO 공장이나 라인을 EDPCL 때문에 하이자하고, 물론 이게 mRNA를 기준으로 한 백신과는 무관하다고 그러지만, 결국에 하이자와 어떤 납품 관계를 맺고 있는 KPX 세명과학이 만약에 하이자가 한국에 뭐 계약을 한다. 그러면 또 추가로 또뭐 하는 것을 추가 또 가능하기도 재료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더 하이자 관련 여기서 하이자하고 우리 정부가 조금 더 접종 시기를 땡기고 대량 계약, 독점 계약을 맺으려고 그러면 정부의 힘이 필요하거든요. 물론 코로나 2.5단계에서 3단계로 좀 심화되는 모습도 보여야 되고요. 그럼 그게 또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또 양규모 회장 입장에서는 KPX 생명과의 고점에 매도치 가지고 상당히 부담스럽다. 그래 봐야 되고, 이돈 가지고 뭔가 또 사업 관련 공시를 하지 않을까. 뭐 기대감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게 저는 생기네요. 그래서 차트는 아까 설명드렸고 두 가지 재료 봅니다. 하나는 하이자 관련이고요. 하나는, 자, 이때까지 대주주가, 이때 주식을 하면서 대주주가 고가에 매도치고 한번더 대주주가 매도친 가격 이상으로 안 올라간 기업을 별로 못본것 같아요. 여러분 검색어에다가 대주주 매도를 검색해 오십시오. 대주주가 매도치고 조금은 빠지지만 나중은 결국에 대주주가 매도친 가격 이상으로 올라간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글쎄, 전 대주주가 매도친 가격이 가장 고가인 거는 못 봤습니다. 아예. 그래서 저는 KPX 생명과학 어떤 히든 카드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감이라고 그러나요? 패자의 어떤, 뭐, 자의한다고 그러나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차르다면 열중시 하고 싶고요. 열중시다면 차르라고 싶더라고요. 저는 학창 시절부터요. 저 KPX 생명과학 구태여 대주주가 매도치고 좋다. EDPCR. 절대 백신 치료제 들어갈, 안 들어간다. 공교롭게도 주가 급등했을 때 대주주가 완전 고점 매도쳤다. 대주주가, 그럼 양규모가, KPX 홀딩스가 주식 신인가요? 가장 고점 매도칠게요. 여러분들, 영문 검색어에다가 구글에서 대주주 매도 해가지고 매도친 주식의 주가 동향을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대주주가 매도치면 주가 빠집니다. 빠지다가 좀 놀다가 결국에 주가가 올라와가지고 대주주가 매도친 가격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저는 이때까지 보아왔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가장 최근에 대주주가 매도친 것이 아마 2년 전에 LB 세미콘이라는 종목이었어요. LB 세미콘 대주주가 언제 매도치냐면 이때 매도쳤습니다. 이때 2018년도 매도쳤을 거예요, 아마. 이때 매도치고 죽였다가 초급등 나왔어요. 아실 거예요. 제가 2018년도 LB 세미콘을 그때 열심히 추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오래된 회원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2018년 6월 달에 LB 세미콘을 미친 듯이 추천했거든요. 대주주가 매도치고 주가 빠졌다가 몇 달에 또 올라갔습니까? 그건 6개월 있다가 올라갔습니다. 결과적으로. 물론 계좌주거나 그러면 나중에 상폐되는 경우가 있는데 KPX 생명과학을 한번더 재무제표 보면 상장 폐지될 회사는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올라가는 분수령은 기관이 좀 답을 주지 않을까. 쑤셨다 뺐다, 쑤셨다 뺐다, 쑤셨다 뺐다, 쑤셨다 뺐다, 쑤셨다 뺐다, 뺐다 하고 있는데 계속 쑤시고 쑤시고 할때 그때부터 주가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그래 보입니다. 한 해가 다 가고 있는데 저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 또 그리고 우리 후배님들 KPX 생명과학 손해 많이 보고 있고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힘내시고
어쩝니까? 인생이 그래요. 엄지가 있어 양지가 있는 거고, 내가 또잘 달릴 때가 있으면 또 다음에 또못 달릴 때가 있고 그런 거예요. 하지만 주식이라는 것은, 주식을 살 때, 빠질 때 모아가야 되지. 열심히 내려가고 있는데, 에이씨바 하고 밑에 시장가 던져봤자 자기만 손해본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물론, 그 종목이 나중에 상장 폐지되면 무조건 잘라야 됩니다. 하지만 한번더 여러분 전문제표 보시고, KPX생명과학이 상장 폐지될 회사인 거 아닌가를 분석하시고, 그것이 아니다 그러면은 참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아닌가, 그런 생각되네요. 또 열심히 있다 보면 감기와 몸살도 지나갈 수 있고, 또 여러분 어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은 그 아픔이 너무너무 크지만, 또 지나고 나면 그 사랑의 아픔이 나중에는 큰 성숙된 인간으로 올라가기 위한 하나의 자양분이 된다고 그래 보입니다. 아무튼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이상 방송 마치도록 할게요. 유튜브에서 정인원 채널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 선! 마이무 따위가 진짜 많이 묻나? 배안 고프나? 부자 되고 싶지? 유튜브 알지? 유튜브에서 청기노인 검색해봐라. 채널 나올 기다. 구독하기 누르고 좋아요 눌러 삐라. 니도 이제 금융 부자 되는 기라.